돌려놔줄까? 이러다 오면 남편 거 알지? 나이스. 하늘이 오빠는 만능인 것 같아요. 하늘이 오빠 멋있다. 우리 결혼할 때 찍고 있어요. 뭐하는 거야? 어디다 팔아야지 잘 팠다고 소문이 나요? 입구에다 팔까? 야, 오빠도 그때 보니까 여기 맨날 이렇게 들어가던데? 재수! 예스! 아! 아, 미안. 야, 너 삽질할 줄 몰라? 네. 오, 삽질의 기본. 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 티가 나잖아. 다시 메꾸면 되지. 오빠들 왠지 뭐 이상한 거 물어볼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좀 야하긴 하더라. 나 저번에 창현이 오빠한테 연락 한 번도 안 오더니 전화가 왔었다? 무슨 민박집을 차릴 때 자기가 오빠는 뭐 맨날 열 때만 문자하고 전화해? 아니, 하늘이 오빠는 좀 요즘에 방송 보니까 약간 신경 쇠약 온 것 같아. 안 웃겨. 되게 재미도 없고 좀 사람이 좀 그쪽만 보면 졸려. 안쓰러워 보이는 거 있지. 아, 굳이 사소고생이긴 한데 재밌긴 하겠다. 허리까진 파. 근데 재용 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가 봐요. 재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재용이 누구야? 재용 오빠 정재용 알아 누구지? 너무 조용해. 너 그 오빠 야동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아, 너무 힘들어. 이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만 하면 될 것 같아. 맞아, 좋아 좋아. 이쁘게 다 팠다 우리 진짜. 어. 하늘이 왔다. 하늘이 왔다. 에? 에? 다시 왔어. 너? 오빠 여기만 오면은. 근데 늦게 오는 사람 있죠? 그냥 놔둬요, 놔둬. 놔두고. 방금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됐어요, 됐어. 근데 진짜 그냥 쉬어. 애들 아직 아무도 안 왔어? 아싸, 일빠. 왜 이렇게 일찍 왔대? 어, 야, 발 여기 왜 이렇게 차갑냐? 역시 나이가 많아서 잠이 없나 봐. 여기서? 오! 야! 어떻게 오빠 오줌 쌌나 봐, 술 먹고. 조사되나 알아봐. 아, 보이나 너? 밖에서 그래요, 지금요. 이제 일 왔어요. 잘 지냈어요? 네. 안녕. 아, 왜? 야, 시골에서 이 정도 센스 있어야지. 그렇게 꾸미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얼굴을 가리고
부위. 김치. 부위. 김치. 부위. 이렇게 해야 돼. 요거 요거 요거. 아니야. 어씨, 큰일 났네. 애들 오기 전에 일을 치렀어야 되는데. 아, 나 앞이야. 아, 나 저거 완전 걸려줘. 나 완성하고 싶었단 말이야. 아, 진짜. 창렬 오빠가 제일 먼저 왔죠? 아, 지금 하늘 오빠. 하늘이 오빠 였어요? 네. 아까 나이 들어서 잠이 없다니까 지금. 아니, 눈이 왜 이렇게 걸려? 어디서 또 약주하셨구만, 또. 오빠 너무 좋아한다. 교양 있겠다. 교양 있겠다고? 애들 오래? 아니 요 정도 이렇게 넘기고 있어야 되는데. Another day staring out of my window thinking about tomorrow. 온다. 초심이래네. 비어차가도 뛰어오지 마. 비어차가도 뛰어오지 마. 어? 누가 뛰어왔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야! 기어차가도 뛰어오지 마. 야, 너도 비호감이야. 이거 봐, 재홍이 오빠 하여간 살찌는 이유가 있어, 사람이. 이게 게으르고 그렇게... 어? 분명히 아침 먹고 올 거야, 혼자. 야, 설마 부하고 온다고 내가 신경 썼을 것 같아? 아, 큰 거. 아니 나 이게 아니라. 어? 야, 나 현빈 초리빠야. 초리빠 나왔다. 초리빠. 쓰레빠랑 조리랑 섞어 버렸어. 오늘 부하거래도 그러네. 입 찢어졌다. 아니야. 내가 왜 찢어져. 어차피 그 예전 초창기부터 재용이 나르샤 부르고 싶어 했고. 어? 뭐 내가 볼 때는 허벅지 쪽을 굉장히 굳지 않을까? 허벅지 언제쯤 얘긴데. 신지 어떻게 해. 어? 어떻게? 에이, 그림이 안 나와. 그러면 재용 오빠랑 그림이 안 좋아. 그림이 나오나? 어? 나를 사랑한 그림이 나오나? 재용이의 진심은 그냥 여자 연예인을 좋아해. 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재용 오빠 그렇게 찝쩍대갖고. 진짜요? 이따가 공개할게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좀 줘봐야지. 이 정도였어?
형 손은 대지 마. 손 대는 순간 형 변태 된다. 아, 손 안 대. 장난 아닌데. 가인이가 안 와서. 하늘이 형은 원래 가인인데. 아니야. 완전. 그 이따가 나르샤랑 쟤한테 얘기해 줄게요. 야,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나르샤 너 진짜 못생겼다고. 너 나르샤 못생겼다고? 박태가 솔솔 보면서. 아 진짜 메이크업 안 했네. 아 오늘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그래. 아, 괜찮아. 야 비비크림 있어? 그래 비비크림만 발라보자. 야 비비크림 하나. 어? 형. 나 형 발견했어. 어? 모자 여기 머리카락. 아, 아 안 돼. 모자, 이게 뭐 이게 몇 년? 우와. 장난이지? 이제 왁스 있어야 돼 왁스. 로션 발랐어요? 응. 네. 그 카스테라 같이 생긴 거 좀. 이렇게 이렇게? 아싸 이렇게? 오 잘 먹는다.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배고파. 아니 진짜 잘 먹어. 어? 야 이거 생방송 홈쇼핑 나가도 되겠다 이거. 지금 보셨죠? 아 지금 이하늘 씨 피부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이 비비큐빈을요. 내 표정은 배고프니까요. 형이 왔다. 나 이거 보여주기 싫은데? 어, 쏜다, 쏜다, 쏜다. 야, 반짝거리만 하고 안 쓰는 것 같아. 아, 썼어, 썼어, 썼어. 몸이 세우는 거야, 설마? 반짝거리만 하고 안 쓰는 것 같아. 몸이 좀 세워. 세상에나. 어쩜 좋아. 숨도 얼마 없다면서요. 어쩜 좋아. 어? 미안해, 늦어서. 좀 오세요, 진짜. 이거 일단 뜨면 돼요? 네. 그럼 너 핸드폰 챙겨. 핸드폰.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아? 이거 나르샤잖아. 네. 얼마나 많이 봤으면. 배경화면. 야 어느 쪽이 배꼽이야? 이게 역시 팀이다. 야 저거 바람에. 행정이 먼저 했구나. 저질 종결자 아니야. 내 모든 행정의 모토 아니야. 부하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우리 공연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데뷔했어. 다 성형 전. 아니냐? 그거까지는. 창렬이 원래 쟤야. 창렬이 쟤야? 하늘이 형은 원래부터 가인이야. 완전 가인이지. 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한 가인. 형은 원래 나르샤였고. 나르샤는 보면은 성격이 되게 나비야. 좋아. 성격이 되게 좋아. 나르샤? 어, 좀 애가. 아니 가인이랑 미련은 왜 안 와? 가인이는 오늘 시트콤 촬영이고 미련은 지금 허리가 아파요. 네. 허리 나도 안 좋은데. 나 온몸이 삭신이 아파, 삭신이. 웃다가 지나갔어? 진짜. 야, 클럽에서 DJ할 때 그룹 못하다 뭐. 그룹 못하다. 역시 내 인생의 모토야. 이러다 미쳐 내가 요리를 했던 니란 내가 너 때문에 변한 내가. 해봐. 전화봐. 나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야, 나 이거 안 돼, 나는. 나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도로. 이게 안 돼, 이게.
모르겠어. 뭐 가인이가 오빠 그러시면 안 되죠. 어디에 문자를 보내는데 밀당을 하고 있어요. 답장하세요. 야, 밀당했어? 와, 답장을 안 해서요. 깜짝이야. 오빠 내가 다 들었어. 나 진짜 놀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 막 뭐가 나 무너지는 줄 알고. 그거 알고 있어요?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나 몰랐어. 와, 이번 등장 굉장히 신선하다. 야, 와, 난 저기 사람이 올 때마다 혹시나 니들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나 솔직히 당황한 거는 그렇게 등장해서 당황한 게 아니라 실물하고 사진하고 너무 다르잖아. 지민은 여기 와서 왜 달라요? 머리 약간 지금 2대8 가름한 것 같아요. 저기 애들 나오면서 우리가 그 전에 뭐 했는지 싹 까먹었어. 그 전에 뭐... 우리 뒷담화요. 어? 니네 뒷담화 안 했어. 했어. 좋은 얘기 했어, 좋은 얘기. 방송 보시라고. 진짜? 멈췄던 콧물이 되지. 근데 원래 재용이 오빠 이렇게 늦게 와요, 원래? 응. 난 사람이 살찌는데 이유가 없다니까요. 게을러, 사람이. 왜 이렇게 게을러? 저보다 다리 문제잖아요, 원래. 야, 와, 화창한 날이야. 야, 나 오늘 축복받은 날. 야, 너 봐봐. 너 만약에 화면에서 어떻게 잡힌 줄 알아? 네가 이거 들고 가잖아. 여기만 모자이크를 해. 아, 진짜. 멈췄던 콧물이 다시 흐른다. 사실은 재용이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를 잘 불러달라고 그랬고 재용이 지금 창피해? 오빠. 아니요. 아예. 그러니까 너 왜 존댓말해? 원래 존댓말해요. 문자 보낼 때도 존댓말로 보내요. 진짜로? 네. 신지 얘기도 다 들었겠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럼 스캔들이 총 잡았다는 건가요? 아이고야. 나 몇 번 벗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오고 나서 문자 보냈잖아요. 오빠 언제 오시냐고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하신 거예요? 문자 안 왔어요. 왜 이래요? 밀당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안 왔어요. 아, 전화번호 바뀌었나 보다.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저한테 막 새벽에 문자 보내고 그랬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용이 오빠가 약간 난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문자 내용이 뭐야? 저녁 먹자 이런 거 아니야? 저녁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저 이제 촬영 저희 이거 잡힌 걸 알고 아, 오빠 그러면 촬영장에서 뵈요 이랬더니 촬영 전에 보면 안 된다고. 왜 남자들 안 그러나 보지? 촬영 전엔 못 보나요? 집에서 뭐라고 보냈어요? 씹었어요. 이렇게 왔으니까 커플 맺어가지고 뭔 커플이야 이 상황에. 좀 인상 쓰지 말고 둘이 서로 인상 커플이야. 둘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왜 오빠 커플이고? 아니야. 사실 하늘이 형이 가인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아닌 것 같아. 다른 데서도 얘기 한 번 들었는데 내가. 응? 아니야. 딴 데서 얘기한 적 없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넌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찾다. 맞지? 내가 찾다. 뭘 찾았어? 내가 먼저 찾지. 아, 살빠. 남자 이렇게 서 있어. 어머, 유치기 뒤에서 앉기 이런 거 하지 마요, 오빠. 더 앞에서 앉기 할래? 솔직히 말해봐. 응. 너 나르샤가 더 좋아, 신지가 더 좋아? 나 나르샤에 한 표. 나도 나르샤. 나도 나르샤. 나 신지랑. 자, 그럼 다수결로 나르샤로 할까요? 제 의견은 존중해, 존중하지 않는군요. 거봐, 이렇게 나오잖아. 해, 뭐든지 하자. 그럼 뭐든지 하자. 자, 독하게 진심을 담은 버라이어티 우리도 결혼했어요의 진행을 맡은 김창렬입니다. 네. 커플을 좀 정해봐야 하는데. 근데 원래 여기 여자 게스트들이 와요? 미스 A. 미스 A요, 신지 씨요. 네. 올 때마다 커플 하는 거예요? 아, 커플 한 적이 없어. 커플 한 적은 없어요. 커플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우선 재용이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매력 발산, 뭐 장기 자랑도 좋고.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켰어? 재원 협조 좀 해. 아니 장기자, 장기가 없는 애한테 장기를 보여달라고 어떻게? 자기소개, 자기소개. 서른아홉. 어? 진짜요? 나이는 서른아홉. 잘 늙었다, 근데. 잘 늙은 게 저의 장기입니다. 됐지? 야, 살려줘서 고마워요, 진짜. 아니, 잘 늙었네. 진짜요? 잘 늙었네 했는데 하늘이 형 표정 봐봐. 야, 이쪽에서 서른아홉이라니까 애들이 에? 이러면 나를 어떡하나? 자, 재용이는 잘 늙은 걸로. 네, 잘 늙은 게 장기. 잘 늙은 게 장기. 잘 늙었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나르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이 정도면 관리 잘했으니까. 아, 그럼. 텐션 좋다. 텐션 좋다. 나르샤. 뭐. 네. 저는 뭐 특별히 뭐 없고요. 그냥 보시는 대로 이 정도로 그냥 관리 잘한 여자? 지금 남자친구 없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됐어요? 네. 성에 안 차더라고요.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아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떤 성에 남자가 안 좋아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일단 서른아홉은 싫어요. 마흔하나 쉣이에요. 차라리 그럼 서른아홉이랑 마흔하나랑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돈 많고 빨리 지내. 아싸 일빠. 자, 하늘이 형. 형 그 매력 발산 뭐 자기 어필. 뭐 매력 발산이라고 할 건 없고 빨리 지내. 아싸 일빠. <일빠. 웃음> 빨리 지내는 게 장점이야. 자, 효진이. 전 뭐 딴 거 없고요. 팀에서 다들 이렇게 막내인 줄 알아, 어디 가면은. 아, 사실 얘기해줘도. 하는 짓이 막내예요. 얘가 약간, 이게 약간. 아, 정진이 형이요? 네, 약간 그래요. 철이 없구나. 또 굳이 자랑해야 돼, 오빠는. 뭐 이렇게. 네, 잘 들었고요. 네. 야, 일찍 죽는 사람이랑 잘 늙은 사람이랑 뭐가 잘 들어. 이 마당이 내 무덤이 될 줄 몰랐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오늘 뭐 출연자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 선택의 순간을 갖기 전에 네. 이제는 서로에게 좀 묻고 싶은 다섯 자로 토크해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다섯 자, 대답도 다섯 자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르샤한테? 날 갖고 싶니? 개나 저거래. 지은이요? 지은아야! 얼굴이 지은이 같이 생겼는데? 아, 지은이 여기 있어요. 지은이한테 질문하세요. 지은이 좀 작구나. 뭐라고? 지은이가 작구나. 다 안 보여? 보여? 난 보이는데? 여기 좀 죄송한데 약간 막장이네요. 그게 아니라 술을 한 게 좀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어제 약간 술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야, 절대. 네. 원래 이래요, 여기? 원래 이래. 막장이 아니고 끝장이야, 여기. 지은이 빨리 질문. 지은이한테 하세요, 오빠. 뭐가 좋아? 좋아? 연상은 어때? 연상은 어때? 난 연하 킬러. 지친다, 지친다. 나르샤한테. 나르샤한테. 문자 왜 씹어? 네가 씹었어. 우와. 끝났어? 네. 저 좋아할게요. 오케이. 재용이 오빠한테? 어허. 나 진짜 나는. 신지아 나야. 우와. 내 맘 나르샤, 내 맘 나르샤. 너 지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좋아하지, 너. 나 좋아하지. 쌤, 뭐 서로에 대해서 좀 아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리 그 재하 씨는 많은 관심은 없겠지만 그래도 야 나도 관심 없거든? 형이라고 단정 짓지 마요. 오빠 발끈하면 더 불쌍해 보여요. 혹시 우리 둘을 봤을 때 네. 나이가 제일 거슬려요? 아니 외모가 아, 잘한다 잘한다. 저요? 뭐가 거슬리냐고요? 네, 뭐 거슬리는 게 뭐가 제일 거슬려요? 얼굴 봐요? 몸매 봐요? 남자? 다 봐요. 아,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좀 이렇게 눈빛 교환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나르샤 씨랑 우리 하늘이 형이랑 네. 네. 네, 눈빛 교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셋. 잠깐만요. 아, 지금. 자, 이제 재하 씨 일로 오시고요. 야, 너 여자 부르면서 짝다리 짚지 마. 야, 뭐, 나 안 할래. 널 왜 사는 거야?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허리가 안 좋대, 허리가. 잠깐만요. 눈빛 교환이지 눈싸움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그대. 먼 곳만 보. 자, 첫째 잘라보겠습니다. 진짜 웃기다. 자, 조용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왜 타가? 왜 타가? 나도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저 좋아서 그랬어요. 진짜. 나 좀 좋아서 그랬어요. 어이, 자. 아, 웃겨. 자, 나르샤. 아, 죽겠다. 나 진짜 못하겠는데. 나. 빨리 해. 자, 하나, 둘, 셋. 셋. 아니 원래 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똑바로 못 쳐다봐. 역시 재호이가 밀당의 천재야. 자 이제 선택의 순간이 남.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이 시간이? 아 초조해지네. 아 그래. 야, 오빠 딸기 밭에서 기다릴게. 자 우리 그 이하늘 씨는 딸기 밭으로 들어가시고 주시고 아, 자 우리 우리가 정재용 씨는 정재용 씨 방 앞에. 텐마루에 가 계시면 여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서 얘기 주는 건데 딸기밭 저기 있다. 오빠 딸기부터 기다릴게. 근데 하늘 오빠가 딸기밭에서 기다리냐면 좀 야하게 들리는 거 같아. 누가 갈 건지 결정했어? 누구? 그러면은 재용이한테 간다고? 근데 또 내가 재용이 오빠한테 가잖아요? 내가 또 자기한테 넘어온 줄 알 거 아니야? 날 되게 쉽게 볼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재용이 오빠 보니까 약간 사람이 쓰잘데기가 없는 거 같아. 되게 그냥 어디 하나 쓸데가 없어, 사람이. 그 무예요, 무.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 그래? 네. 재용이 오빠 약간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사람이 항상 헤어진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 그러니까 계속 뭐가, 그러니까 여자친구 계속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중간에? 지금 없어. 지금 없으니까 저러지.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르샤 씨?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뭐 막상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뭐 말도 못하겠는데 누가 됐던지 간에 나르샤 씨는 또 나르샤 씨 나름대로 또 재밌을 것 같고 재하 씨는 또 재하 씨 나름대로 재하 씨만의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나는 오늘 그냥 두 분을 다 이제 뭐 친하게 사귄다는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나르샤 씨가 더 좋긴 하지만 신지 씨는 생각 안 나지? 신지도 수요일 되면 생각 나겠지. 아니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해. 하늘이 형
이상해? 왜? 썼어. 아니 둘이 어울려 근데 은근히. 약간 삐지는 코드도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어. 나 안 삐져 나는. 너 얼굴에 삐졌다고 써 있어. 야 너는 완전 대놓고 지금 삐짐 써 있어. 아, 나 지금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삐짐이 뒤로 좀 와봐. 햇빛 떨어져 햇빛 지금 대로. 삐진 게 얼굴에서. 야 그거 봐. 그늘 지는데도 얼굴 삐져 있네. 완전 똑같이 떨어진다니까. 둘 중에 누가 괜찮아? 제가 재영 오빠 약간 조금 짠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먹을 거 많이 사주는 사람이에요. 한일형 완전. 네, 그럴 것 같아. 음식도 잘해주고. 오, 네, 잘하는구나. 완전 잘하네. 네. 그러니까 여자한테 정말 잘해. 뭐 최대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다 제가 편하게 재밌게 놀다 가게 해주는 게 그게 기본이고. 그냥 나를 참 되게 오래 보내처럼 되게 편한 그런 느낌이고 제안은 약간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많이 했던 생각 같아요. 되게 선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싫어. 진짜 싫은 겁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팀이 차린 게 참 없습니다. 이런 또 어려운 선택을 하게끔 만든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오늘이 네. 저희 방송 데뷔 이후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최대의 위기인 것 같아요. 데뷔 5년 만에 이런 위기가 닥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세상의 모든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나가면 남자 못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귀어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아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딱 마무리를 너 진짜 그럼 어떻게 찢어지자. 아 미친 출발해주세요. 참 어쩐다. 어? 진짜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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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마음의 소리 같아. 종소리 나. 불쌍해 갔어요? 됐어. 됐어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가. 야! 야, 그냥 놀자, 오빠가. 놓고 얘기해요. 아유, 먼지 좀 하나. 둘 다 일로 온 거야? 네. 에이, 설마. 진짜 둘 다 일로 온 거야? 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 진짜 두 분 다 오신 거예요? 오빠가요, 오늘 나르샤랑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떨려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랑 놀면서 저도 뭐 딱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연결시켜줄게요.
그러니까 자기 뽑아달라는 거죠 지금? 아, 저는 뭐 그냥 두말하지 않을게요. 저예요. 저라고 얘기하시죠? 저라고요. 예. 네. 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르샤 씨라고요. 저라고요. 근데 오빠가 마음이 되게 갈 데가 트신 것 같아서. 그래. 네, 또 흔들리나 봐. 지금 이거 봐.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요. 야, 나 진짜 이렇게 나가도 돼? 진짜. 어, 개구리다. 야, 왜 저래요? 개구리. 아, 그래서 두 분이 다 여기로 온 거구나, 개구리 잡아가지고. 우와, 개구리 있어. 우와. 우와. 오빠,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이게 좋을 것 같아. 야, 옆모습 풀어주러 안 갈래? 아니, 괜찮아. 잠깐만요, 여기. 여기 재웅이가 네? 선택하고 있었어. 옆모습 안 갈래? 형, 옆에서 결정하는 거 볼래요? 네, 여기 서. 자. 자, 재웅이가 누구 결정하는지 봐봐. 야, 방송 진짜 재미없다. 뭐 재하 씨의 말도 100% 공감이 되고요. 예, 네. 나르샤 씨의 그 당치도 않은 말도 100% 공감되고 다 이해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가 불편해도 나르샤 씨랑 보내는 게 개구리 어딨어요 개구리? 오빠! 야, 얘 이름 줬어. 봄봄. 그래! 나한테 올라 그랬어요? 진짜로? 네. 거짓말. 맞아요. 오, 올라 그랬어요. 진짜예요. 잘 부탁해요. 네. 네, 정말 가요계 대선배님으로서 오늘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선배. 선배. 이야, 재영이 오늘 축복받은 날. 야,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없구나, 카메라. 오빠, 왜 그래요? 없어 보이게. 민다. 울지 마라. 안, 얘 안 물어, 얘는. 이리 와. 어, 그. 아! 얘는 위로 위쪽으로 그럼 위로 얼굴이 찢어졌지. 귀엽지. 이름 줬어 이름. 봄봄이. 봄봄. 봄봄스. 봄봄스. 너무 좀 닮은 것 같아요. 뭐? 눈 빼고. 아하. 나 뽀뽀해 주면 왕자도 거네. 와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우리 위해서 준비했어. 와. 와. 르샤 씨. 호칭이 중요하겠다. 어, 애칭 만드는 거 좋겠다. 원래 애칭은 최대한 느끼하고 오그라들게 해야 돼요. 맞아. 그게 애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 생기면 베이비라고 부르거든요. 와. 그럼 원래... 너도 허니라고 불러. 어? 저는 베이비로 할게요. 베이비. 와. 베이비 애기야 아니야 애기야. 왜 잘 읽었잖아요. 애기같이. 난 뭐라고 그러니? 너? 오빠가 네가 나르샤 이뻐하니까 이쁜이에서 이자 빼고 뿐이야. 왜 나 재밌는데? 진짜 올드하다. 뿐이야.
나 좋은데? 야, 베이비는 뭐? 뿐이야, 야, 베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마찬가지잖아. 뿌려. 그러면 뿐이로 하세요. 뿐이. 뿐이로 하죠. 뿐이? 뿐이? 뿐이야. 아, 진짜 유명하다. 아. 자, 자. 그거 알아? 땅이 울리는 거 지금? 그 애칭 하면서 대화 나눠봐. 야. 베이비! 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밥 먹자, 뿐이야. 밥만 먹어요, 베이비? 아. 왜요? 보통. 왜요? 너 돌멩이 차. 내 몸이 좀. 야. 차라 차. 선물 커플 기념. 어 유정란이다. 유정란. 골통 이거 먹어. 골통. 아, 애칭이 골통이야? 어. 너도 오빠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지. 꼬라지. 꼬라지. 이쪽 애칭 왜요? 완전 예술이야. 하늘이 형은 재한테 골통이라고 부르고 재한은 하늘이 형한테 꼬라지라고. 이런 꼬라지 학원은. 이런 꼴통. 행복하세요. 오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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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아, 형 연결 잘 됐으면 좋겠어. 아, 형 연결 쓰지 말라고. 아, 나 지친다고, 나 진짜. 잘한다, 베이비. 아, 행복하다. 시끄러워. 하늘이 오빠 멋있다. 우리 결혼했을 때 찍고 있어요. 자기야. 사랑과 전쟁이에요. 또 뭐 하는 거야? 잘 먹어. 잘 먹겠습니다. 꼬꼬 씹어 먹어. 너무 맛있어. 이게 방금 나온 계란이야. 잘 먹겠습니다. 계란이 지금 없어. 제가 먹고 싶은데 왜 주세요? 내 조개 바꿀까? 아, 저 원래 계란 없으면 다 못 먹거든요. 진짜? 네. 형, 계란 하나만. 자동차 계란 없으면 잘 드세요. 형,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 이거 원래 이렇게 해서 먹어요? 여기서? 항상? 해먹어 거의. 이거 시간 역사 시킨 거 저쪽보다 밥 먹는 경치는 울적 훨씬 좋다 마르고. 먹을 때가 있어요 저기가? 저기 안에 먹을 때가 있어요? 뭐 마루. 야, 밥 먹으면서 얘기 되게 많이 한다. 먹어. 오빠가 더 많이 해요. 아 배불러. 역시 행전의 조기가 스마트폰이 참 잘 나온 것 같아. 형제는 교회를 다니는구나. 멀쩡하다. 오, 잘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잘 먹으면 됐어? 사 볼까? 야, 깔 골라. 아, 우리가 빨간색 할 건데. 그래. 오빠 줘버려. 오빠가 앞에 타야 돼요. 잠깐만. 자, 가볼까? 자, 탔어? 예, 네, 나 다리 올리고 있을게요. 올려, 야, 잠깐만. 어? 야, 오. 야, 가요? 오, 간다. 10분. 예! 아우! 아우 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우! 야 이거 와우! 보통 불러 너도. 와 얼굴 무너지냐? 좋구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빠 이거 다 우리 어디 잘한다 베이비. 잘한다. 좋아 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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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먼저 바나나. 어 이게 나 심지어 살 빠져요. 네. 아니, 진짜 뭔가. 괜찮은데? 오빠도 빨려. 천천히 밟아 천천히. 아 오빠 너무 힘드잖아요. 나 팔 놓을 거야. 아 힘들어.
저... 어. 아 힘들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데이트야! 이게 무슨 데이트야! 근육을 와! 근육 줘야 돼. 근육을 하고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잠시 다리 쉬고. 미안. 오빠한테 마치 일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아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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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어, 저러네. 잠깐 잠깐 브레이크 브레이크. 체인 빠졌다 나. 우리 체인 빠졌어. 체인 네? 어 진짜. 체인 빠졌어 체인. 우리 노래방 가자. 체인 빠졌다니까. 우리 노래방 가자. 체인 빠진 게 아니라 기아가 바뀐 거야. 진짜 빠진 거예요? 세게 팍 돌려. 아 얘 빠졌구나. 뒷바퀴 들어봐. 재호 들어봐. 뒷바퀴 뒤에 들어봐. 와서 봐. 장난기다. 와서 봐. 나이스. 좋겠다. 와 하늘 오빠 멋있다. 하늘 오빠는 만능인 것 같아요. 내가 할래. 오빠는 왜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러게. 하늘 오빠 척척 잘하는데. 아씨 시끄러. 아 진짜. 오빠는 엄살도 없어. 아 진짜. 하늘 오빠 멋있다. 하늘 오빠 멋있다. 멋있다. 잘하고 자전거도 잘 고치고 자상하고. 에휴. 연못도 데려가고. 에휴. Let's go. 자전거랑 나랑 사대가 안 맞아. 제발. 제발. 와, 너 자전거 잘 탄다. 누구야? 나르샤. 누구야? 나르샤. 누구야? 나르샤. 어? 예? 어, 이거 기아가. 자전거가 방구껴. 어, 진짜로. 아, 냄새. 아, 냄새. 아하. 오빠. 겨드랑이 들지 마. 아, 인내 좀 와요. 아, 겨드랑이 들지 마. 지금 쉬어, 다리. 지금 쉬어. 지금 쉬어. 마실래? 마셔 마셔. 빨리. 마셔. Banana milk. Milk. Banana? Yep. 잘 따라가네 카메라. 야, Banana 있다. Banana. 어땠어요? 와우. 나 딸기도 먹어도 될까? 네. Strawberry. 아 이게 이거. 아싸. 날다른 뭐? 바나나 먹네요. 나도 Banana. 에이. 오빠가 쏘는 거예요? 재홍 오빠 늦었는데 재홍 오빠 쏘는 거 아니야? 7400.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네. 오빠. 어. 야, 통틀어, 통틀어, 한통 한 통. 오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요?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벌어 이거. 에이, 진짜 미안하겠다. 우리 결혼했어요 찍고 있어요. 하늘 오빠랑 저하고. 네? 여기요? 네. 진짜요? 네. 네.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찍고 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시즌3라고. 자기야. 어? 너 마셔 그냥. 야, 미안해. 니네 오빠 주고 나왔네. 지금 사랑과 전쟁이에요. 얘가 들어오면서. 하늘 오빠 멋있다. 오빠는 왜 이런 것도 못해요? 하늘 오빠 척척 잘하는데. 아이씨 시끄러. 자기야. 어. 자기야. 요즘은 왜 이래 갑자기? 싱숭생숭해. 바라만 보던 너. 미래를 위하여! 렛츠고! 항상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뭐 말도 못하겠고 방송은 안 했다는 걸 알지?
사귀자. 1일이요, 우리.